우리 염소들이 도로 위로 올라와서 있네요. 이제 이 풀들이 저 풀들이 저기 양들이 먹는 그런 풀이에요. 무슨 그풀 이름을 아는데 내가 그 전에 이게 씨를 뿌렸던 풀인데 그 풀들이 이제 저기 그 익어서 이렇게 이제 낙엽이 지고 익어서 되니까 그밑풀 밑에서는 이제 염소들이 제일 좋아하는 칡농쿨이 올라오잖아요. 칡농쿨이 이제 풀이 이탈리안 그라스가 이제 지고 나면은 그 밑에서 이제 칡농쿨이 올라와요. 이 칡농쿨은 영양가도 좋고 이거 사람이 이게 칡뿌리 다 갈아서 마셔도 좋죠. 이 칡농쿨이 다 이렇게 이제 땅에가 이렇게 언덕 밭하고 밭 사이에 언덕배기가 이렇게 칡농쿨이 올라와서 염소들이 좋아해요. 이제 밑에 이제 풀을 다 먹기도 전에 이번에는 염소들 다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염소들이 다 뜯어먹지 못하고 이제 노랗게 짖죠. 근데 그 밑에서는 이제 이렇게 칡농쿨이 영양가 좋은 칡농쿨이 이렇게 올라와서 칡농쿨을 먹고 자라요. 이제 염소들이. 아, 염소들 밥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이제 철 따라 이게 파란 것이 노랗게 이제 익어버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다 먹어서 저기 평평하지 않고 움푹 들어간 데는 다 염소들이 먹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또 칡농쿨이 올라와서 이제 한참 또 칡농쿨 먹어요, 염소들이. 계속 얘들은 좀 입이 까탈스럽고 다른 집 염소들은 아무거나 먹는데 우리 염소는 뭐 밥동도 잘안 먹고 뭐 다른 염소들이 아무거나 주면 잘 먹는데 우리 염소들은 잘안 먹어요. 우리 남편이 버릇을 잘못 들여놨어. 어제 호박을 따갔는데 오늘도 또 호박이 또 열렸네. 오늘도 호박이 열렸어요. 어제도